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아.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. 계속. 그 이유가 뭔지. 지난번 촬영회할 때도 내가 그랬잖아. 내가 예견한 대로 쫓아가지고 계셔서 너무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은 참 아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.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은 상식 수준의 나라님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잖아. 뭐 이거 꼽으면은 너무도 많지 않을까? 잘못된 게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도 이제는 그분이 행하는 거 보면은 너무도 아니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.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? 더 떨어지겠지. 더 떨어진다? 이번에 또 큰 거 하나 하더만 우리 대한민국 정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원하는 산유국 아무튼 되도 않는 거를 자꾸 가시잖아. 일단은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올라갈 희망은 안 보여. 올라갈 수 있는 게 없다? 그냥 올라가려면 그건 거 같아. 2년 동안 정말 잘못 많이 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남은 거 잘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하고 국민도 막 참회하고 반성하고 속죄하면 올라갈 거야. 아. 근데 그거 패주기도 안 할 거거든. 특검도 거부 계속 하셨는데. 그러니까. 아니 이게 사병이 하나 죽은 거야. 그 새털 같은 아이가. 나도 결혼 빨리 했으면 그만한 아이가 있을 거야. 근데 그런 아이 죽음을 밝히자는 게 왜 그게 거부까지 돼야 되냐고. 말도 안 되는 거잖아.